안녕하십니까. 아주 날씨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뭐 동네 조용하고 애들 조금 뭐 돌아다니고 또 뭐 좀 나와서 노는 젊은이들 조금 있고 일요일은 원래가 미국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 때문에 더 좀 조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서재에서 책도 좀 보고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옛날에 그 받았던 타임 매거진을 보니까 그 미국에 팁 받는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나와 있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팁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 미니멈 웨이지도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서 또 어쩔 수 없이 고용보험 같은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받은 팁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똑바로 안 했다 그러면 받는 그 보상이 아주 미미하죠. 그래서 지금 아주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팁 받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또 좀 편안하게 먹고 살았으면 싶네요. 저희는 여기 보면 아 보이실려나? 이게 뭐냐면 저희 집에서 기르는 파입니다. 파는 그냥 물만 주면 되니까 저희는 파를 이렇게 길러서 먹고 살기 때문에 요즘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야채 조달하는 데는 오늘 뭐 슈퍼마켓도 갔다 왔고 아 그런데 참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최근에 한국에 있는 친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친지는 아주 한국이 이번 중국 코로나 사태에 대처를 너무 잘했다 해서 아주 자랑스러워서 매일같이 뭔가 한국에 칭찬을 들은 일이 있으면 그걸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그런 그 사람인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글을 쓴 거를 읽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써놨다고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아시안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 같이 그 인종차별에 대항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특별히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트럼프가 얼마 전에 왜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을 썼죠. 그래갖고 나는 그거보다 훨씬 먼저 제가 쓰는 용어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웃기는 게 가만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용어로 쓰는 나라는 전 세계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만든 용어인지 저는 뭐 도저히 그 추적이 안 되는데 WHO에서 처음에 그 작년 12월 달에 이 병이 번졌을 때 뭐라고 불렀냐면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바이러스라고 공식적으로 WHO에서 그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거 중국이 들어갔다고 항의를 하니까 그게 갑자기 COVID-19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출처를 모르는 COVID-19으로 바뀌었는데 왜 한국은 COVID-19도 아니고 코로나19 이렇게 쓴 다음에 틀렸다는 걸 아니까 언론이나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가로치고 COVID-19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국에서는 중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우한 코로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한 폐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도 반대합니다.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그 어느 지역에서 그 병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부르는 말이지 외국 사람들이 부를 때는 국호를 불러야죠. 보세요. 그 11월, 12월쯤 돼가지고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하니까 한국 신문이나 언론에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아, 미국은 더 위험하다. 미국 독감이 번지고 있다. 어?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독감으로 1만 5천 명에서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 한국도 뭐, 5, 6천 명에서 뭐, 많게는 1만 명까지 죽습니다. 매년. 왜? 그건 당연히 노화의 결과이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 우한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건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쓰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죠. 미국 독감, 그건 되고 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됩니까? 홍콩 독감은 되면서 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돼요? 일본 내염도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럼 WHO에서 쓰는 공식적인 이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미국 독감은 심지어 미국에서 생긴 독감도 아닙니다. 미국은 독감이 항상 아시아에서 발생하면 그 다음 해 미국으로 넘어와갖고 이게 이제 잡종이 돼가지고 여러 개가 독감이 합쳐져갖고 그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게 미국에서 독감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감 예방주사가 아주 쉽습니다. 맞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고. 왜? 그 전에 아시아에서 유행한 걸 갖다 쓰면 되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미국 독감은 그 근원이 미국도 아닙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번지니까 미국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참 웃기는 게 그 친구도 그렇고 그 중국 코로나라는 이름을 쓰면 뭐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럴 때 아시안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인종차별에 대항해야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왜 갑자기 분위기가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라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왜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면서 그랬죠? 한국은 우리 속국이다. 그 대한민국 정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국민들도 뭐 흥분해갖고 난 데모했던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트럼프가 아 시진핑 얘기에 따르면 이렇대 하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흥분하더군요. 무식한 놈이라고. 그 무식한 놈한테 잘못 가리킨 그 더 무식한 놈한테는 왜 아무 욕을 안 하죠? 왜 갑자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기를 자처하는 거죠? 그 뭐 힘을 합쳐서 힘을 합칠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우리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매년 중국하고 싸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 중국 애들이 우리 설날을 자기네 Chinese New Year라고 영어로 못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Chinese New Year. 그걸 갖고 한인 사회는 매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Chinese New Year 아니고 Lunar New Year. 음력설 혹은 Asian New Year. 왜? 베트남 사람들도 그 설을 지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국 사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중국 애들은 모든 아시아는 중국인이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입만 열면 모든 아시아는 우리의 속국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한국은 한국이고 중국은 중국이지? 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구별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한국에서 어떤 유러피안이 왔는데 그 예를 들면 영국인하고 독일인 구별을 못한다. 굉장히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미국에 여태까지 30년 넘게 살면서 한국인과 중국인을 동일시하는 미국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코리아. 아, 한국 사람. 왜 코리안이 스스로 중국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 경우 같으면 또 다른 경우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고통을 크게 당한 경우가 두 개 있었습니다. LA 폭동 때하고 뉴욕에서 그 청가상에서 그 흑인들이 데모를 시작했을 때요. 그때 중국인 커뮤니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외려 흑인 커뮤니티 편을 들었죠. 자기네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런데 왜 갑자기 중국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 사람한테 니네는 중국인이다 이런 그런 강요를 하고 또 거기 무한회동하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생각은 뭐냐?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시민하고 중국계 미국인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아, 중국 시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지. 아니, 미국계 중국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 보세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뉘렌버그에서 그 전범 재판이 있었죠. 독일 히틀러 정권에 대한 히틀러는 자살을 했지만 그때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나치 당원들입니다. 나치 당원들 중에서 주도적으로 그 학살을 저지르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 독일 사람과 독일 정권, 나치 정권을 구별을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국민하고 특히 뭐 미국계 중국인, 중국계 미국인은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이죠. 그런데 왜 중국 공산당 편을 못 들어서 날개를 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한국인은 자동적으로 중국인의 일부 지방 변두리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안 될 일이죠. 이번 기회에 한국인과 중국인은 분명히 다른 나라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다른 정치 체제를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지. 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제 때문에 그렇다. 꼭 경제가 좋아집니까? 무슨 사드 한번 배치한다고 그렇게 보복을 해가지고 완전히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꼴은 이런 꼴입니다. 동네에 깡패가 하나 사는데 쟤가 혹시 날 때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야 돼. 그 정도 되면은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중국인 아니야. 나는 한국 출신이야. 한국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중국인 하지 마시고 한국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이만은 뭐 마치겠습니다. 저기 애들은 뭐 거의 벗다시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집에는 무궁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무궁화가 필 겁니다. 그래서 또 무궁화가 필 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